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정을 잘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가 이제 아마 오늘 밝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게 이제 미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징후 또 단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뭐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이 지금 어제 제가 나중에 다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예,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런 윤심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후보에 대한 글을 전파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녹화 내용이 경향신문에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좀 강하게 이 반발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를 이 위에서 뛰고 있는 그런 대변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당 개입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경향신문 그런 기사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든 사회 시민 사회수석식 행정관이 개입한 것이 녹취록으로 담겼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증거물이죠. 예. 이번에 뭐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힘당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실질적으로 당대표 임시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 정진석 씨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때 그때 이미 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도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공직선거든 당대표 경선이든 어떤 선거든 간에 표를 세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게 거의 그냥 관행화되어 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 야당이 없는 거죠. 예, 여당 야당이 없고 그냥 뭐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에 펴냈던 이 책이란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개수 세는 사람들이 다 표를 결정하는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좀 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기도 많고 위정도 많고 무고도 많고 고소고발 사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한 것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징벌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코스라인 어디로 옮겨가는 거 아니가 선거까지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소위 사기, 무고,
위증, 빈번한 고소고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암이 전이되듯이 곰팡이가 번져가듯이 그렇게 이제 다른 영역도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뭐 공직선거도 삼키고 당대표 경선도 삼키고 그럼 뭐 다른 선거라고 뭐 여러분들 무사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3월 8일 날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한 분의 그런 황교안 대표를 돕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제죠. 내일 큰 혼돈이 있을 텐데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예, 최원승 님이라는 분이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자기 앞에서 붓자도 꺼내지 말라는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톡방에서 김기현 공개 지지 동료를 하면서 마치 윤심의 의중이 김기현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 선동되어 버렸습니다. 뭐 제가 어제 그렇게 예상을 했죠. 행정관이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시민수석 전체가 아마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아,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씨가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 거다. 그 이후의 거는 그냥 일종의 행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몇 시에 이제 뭐 전당대회가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란 사회가 이제 뭐 당원들이나 투표자들이 다 덜러리를 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2021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의 결과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만 하고 늙은 사람이 ARS 투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 아닙니다. 통계학에서 표본 수가 만 명, 만 개 정도가 되면은 그와 같은 것은 그냥 돌멩이를 한강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ARS 투표자 그룹 4만 명입니다. 모바일 투표자 그룹 11만 명인 거죠. 두 개의 샘플이 있고 모집단이 32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32만, 11만, 4만 정도가 되면은 특정 후보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원은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뭐 과학적 사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2021년도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에 엄청난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마치 2020년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모바일 투표율을 사전투표 득표율로 볼 수가 있고 ARS 투표를 손을 대기가 좀 힘든 그런 당일 투표 득표율로 볼 수 있는 거죠.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무식한 사람들은 모바일 투표는 젊은 사람이 달려가니까 이준석이 높을 수밖에 없고 ARS 투표는 뭐죠? 나이가 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은 과학도 없고 사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편인데 좀 뭐 그렇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나라를 망치는 거죠. 우리 편이고 남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란 것은 우리 편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남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정직이란 것은 우리 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남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일체 어느 유튜브에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맛이. 누구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표에 의해서 선거 결과 결정되는 것을 복원하거나 원상회복할 의지나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뭐 지도자들 자기들이 뽑아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국민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도 선거 공정성에 관한 한 어떤 의지가 없고 그것을 자기들도 이용하려고 예. 그러나 크게 당하겠죠. 뭐. 예. 어차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 계룡산 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투표는 요식행위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명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보통 명사로 받아들이고 그냥 막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다 치워버리면은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죠. 예. 선거가 난장판이라는 이야기는 나라가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처럼 이런 문제를 경고하고 예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어놈이 되면 뭐하냐. 윤심이 되는 사람, 윤심이 있는 사람이 되면 다 좋은 거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부정직함이 나중에 자식들하고 자기들을 노후에 완전히 뭡니까? 노예화된 삶을 가져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뭐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하도 인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A하고 B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뭐 그것도 다 손을 댈 수 안 있겠습니까? A를 손을 대는데 B를 어떻게 손을 못 대겠습니까? 다 댈 수 있는 거죠. 편하지 않게 뭐 마사지를 옛날에는 A만 손을 댔는데 이제 이번에는 B도 손을 대가지고 AB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겠죠. 예. 이렇게 지금 나라가 그냥 되어버린 겁니다. 예.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사인 사이에 그렇게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경미하게 그렇게 보고 손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국가 전체를 이제 다 삼켜버린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대한민국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지금 뭐 당대표 경선이 3월 8일 날 결정되는 걸 오늘 몇 시에 결정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게 되면 전당대가 몇 시에 열립니까? 다 그냥 뭐 예상 가능한 그런
미래다 이야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와 같은 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뭐 시간 가면은 제가 주장했던 것을 한 번 정도 되새기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예. 그때는 뭐 엎지러진 물이 돼가지고 다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 비교 대상은 좀 안 되겠지만 여전히 정진석 씨가 이렇게 그쪽에 넘길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뭐 결과가 결정된 거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예, 공정과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좋은 방법은 후보별 득표율 같은 걸 발표 안 해버리면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법 고쳐가지고 후보별 득표율이나 득표수도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발표 안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덮이니까 검증도 불가능하고 뭐 뭘 가지고 검증할 겁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의 앞 밑에서 노예로 그냥 사는 거죠.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뭐 여러분 아마 이 얼굴 보시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성창호 판사 소신파론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마치 이제 보복성 그런 예, 그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이죠. 예. 이 성창호 판사가 이제 아마 부장 판사직을 그만두고 예, 이제 법무법인으로 아마 이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분이 뭐 이임의 점에 가지고 법원의 내부 이제 그런 통신망에 올린 글이 참 한번 생각할 만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예,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예, 이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내던 시절 예, 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좀 소신 판결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미운 틀이 박혔죠. 문정부에. 예.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를 수사할 당시에 영장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상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으로 지명되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이 법복을 벗기로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던 법원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와 변화를 마주하는 것을 보면서 법원과 법관직에 대한 저의 열정이 예전 같지 못하게 되었음을 냉철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 예.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마음 편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기고 나발이고 돈만 벌면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그러게 성창호 판사의 그런 이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겪으면서 여러 위기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법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엄청난 뭐죠? 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된다. 예. 그래서 뭐 아쉽고 송구하기 거지없지만
사람이 나아감과 물러감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며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법원만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원만 위기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이자 기둥이자 대들보가 이런 무너져도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것만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뿌린 대로. 예. 그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거든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부정직함과 이런 반사실 반과학과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한 그 대가가 저는 얼마나 이런 클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창호 판사가 사랑하는 법원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아이 성판사님 사랑하는 법원이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조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가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은 또 합리적일 수 있죠. 뭐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가 뭐 정권 투자처럼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지 않습니까? 공공재. 예. 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도. 그러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단하죠. 예. 그런 뭐 정말 인근 국가에 있는 막강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 맞붙어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사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뭐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여러분 감내하면서 우리가 외부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예,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침략을 당해도 다 침묵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참 오늘 박명상님께서 다 대가를 돌려받는 거죠. 인간들이 사자성어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사필귀정이라고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앞으로.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조금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또 집요하게 이 문제를 또 계속해서 예 또 계속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죠. 유동규 씨가 예 그런 이번에 보니까 참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아마 공병호 TV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이렇게 간단한 사건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씨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들이 크게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나와 돌아가신 김문기와 골프를 더 치려고 호주에서
코스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예화를 밝혔는데 그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 이재명 씨가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이 골프를 치지 못한 것은 성남 씨가 모라토리움을 이런 발표했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발표한 이런 성남 시장이 골프채를 갖고 이런들 골프장을 돌아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상당 기간 동안 멀리 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화끈하게 유동규와 김문기와 했다. 이 기록이 남아있네요. 2015년 1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은 출장지인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내가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는데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여기 이제 시장님은 성남시장을 이야기한 이재명 씨죠. 그다음 본부장은 유동규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네요. 성남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기 때문에 골프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 해방감 때문에 이렇게 호주에서는 이아라밴드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날은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저 세 사람이서 골프를 쳤습니다. 4시간 5시간 정도 코스를 돌았고 호주 골프장은 뭐 캐디가 없으니까 동반자끼리 친밀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유동규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기 씨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잃어버릴까 봐 공도 많이 챙겨왔고 스포트하고 카트도 몰면서 이재명 시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유동규 씨가 섭섭했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김문기 씨는 엄청 즐거워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딸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이재명아 묻는 것이고 안다고 하면 예전에 공사에 있던 사람이고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다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니 알만한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의문을 갖고 진실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똑똑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아는 사이지만 뭐 잘은 모르는 사이다. 이 정도에서 넘어갔으면은 어쩌면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이제 은행을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까발기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섭섭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이재명 사건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다음 총선까지도 갈 것 같네요.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유동규 씨의 면면을 보게 되면 좀 사람이 화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좀 선이 굵고 또 나름대로 내려놔야 될 때 이런 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여러분들 마침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유동규 씨는 진짜 사나이다운 모습입니다. 아무 이해가 관계가 없는 한 시민이 남긴 댓글이 이 정도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 동감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데 엮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뭐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좀 가끔 아휴 그때 참 그 엮였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첫 건인
정진상 정무실장이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하고 뭐 일심동체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 잘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래도 그냥 뭐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자기가 여기서 완전히 털고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엄재숙님이란 분의 눈에 비친 소위 유동규란 사람은 사람이 그래도 뭐 잘못한 일이 있지만 예. 화끈하게 까지 않습니까? 김용에게 정치자금 6억 줬다. 원래 받은 것은 8억 넘죠. 예. 8억 넘었으니까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뭐 1억 얼마 정도는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고 그런데 확실하게 김용에게 정치자금 6억을 줬다. 예. 어제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다룬 것은 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공한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제공한 날짜가 다 적혀 있는 메모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난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1년 4월부터 8일까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으로 6억을 전달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업자가 민간업자가 제공한 8억여 원하고 6억 사이의 격차만큼은 중간에 유동규 씨가 뭐 사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죄를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예. 김용 씨는 절대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아 사람이 뭐 저런 사건에 연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연류가 되면은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람다운 그런 처신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번 정도 더 되새기게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엄재숙님이 야 사람은 진짜 사람이 좀 사나이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체를 가지고 예, 불을 축적한 전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씨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가 이제 방콕에서 여러분들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김성태 씨는 이미 끈이 떨어진 정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위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살려야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김성태 씨는 뭐 아무래도 사체를 했으니까 또 뭐 폭력배들하고 관련도 있고 또 뭐 이 저 주가 조작도 뭐 한두 번 정도 연류가 됐던 분이더구먼요. 그래도 여러분들 김성태 씨가 본격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도 뭐 배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그래도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김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20여 년 정도 교분이 있으니까 김성태 씨는 이화영 씨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유동규하고 김문기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 한 번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 정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게 방북 여러분들 대가로 해서 일정한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약속해 가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김성태 씨가 형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물론 본인도 뭐 그게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돈을 지불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냐. 형님이 아니면 이런 큰 돈 안 씁니다. 형님이 아니면 이렇게 제가 큰 돈 안 씁니다. 사채업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거라고요. 어렵게 번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쌍방울 직원이 법정에 진술을 했으니까
법정에 진술하는 것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죠. 그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제협력 합의서 협약식에 그 직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참석해서 박수를 쳤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2019년 1월 17일이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겠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3년 5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예. 쌍방울 중국 길림성 공장 직원 A씨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 자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공항에 도착한 뒤 하루 내내 동행했습니다. 법정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중국 선양공항에서 회의장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함께 이동했냐는 검찰 질문에 7인승 렌트카 조수석엔 제가 타고 2열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3열에 경기도 관계자들이 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당일날 저녁에 쌍방울과 경기도 관계자들과 북한 측 인사들의 저녁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면서 형님 때문에 큰 돈을 씁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돈 안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대질 조사에서 또 계속해서 형님 좀 정신 좀 차리셔. 에?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좀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지만 김용과 정진상과 이재명이란 그런 세 사람이 선택하는 길하고 또 김만배가 선택하는 길하고 그다음에 남욱이라든지 뭐 정민용이라든지 정영학이라는 이런 선택하는 사람하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동규 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의리가 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오늘 나그네님께서 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나온 것만 해도 무기감인데 김영일님께서는 송금 문제는 김성태 영수 중 하나로 끝난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결사황전 임전무퇴 절대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막판까지 가겠다. 이게 확고한 거죠. 끝까지 버틸 것이다. 어제 내보냈던 그런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는 한 2천 명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2만 7천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하루 정도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직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2만 7천 명의 표본 수가 엄청나게 큰 거죠. 보통은 비용 때문에 여론조사라면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죠. 기껏해 한 1,000명 정도지 않습니까? 2만 7천 명이 설문조사에 표를 던져가지고 94%가 절대 그 사람 그만 안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이 절대 그 양반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뭐 내려올 사람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 며칠 전 한 여론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4일 전에 4만 5천 명 예.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91%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매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법정에서는 그런 상큼하지 않은 그런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그래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더러운 일에는 손을 안 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살면서 예, 잘못된 인연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의 연류가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큼하지 못한 그런 뉴스라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사학연금이 이제 적자가 170조네요. 170조라는 것은 지금 적립돼 있는 20몇 조를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속한 앞으로 지불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액수와의 격차가 170조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누가 앞으로 부담하겠습니까? 2049년 고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2049년까지 가겠습니까? 40세에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생 10억 정도 받는 사람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아마 지금 사학연금공단이 나주에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55년, 2055년에 고갈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연금개혁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좀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보시면 딱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적립금이 최대치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2021년 현재의 22조에 2293억 정도가 되고 201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느냐 25조까지 빚을 쳐가지고 2049년부터 예, 마이너스 2조 9808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103조 9720억 원에서 부채가 5년 사이 63.1%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169조 5770조 정도 적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적자라는 것이 사학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불할 것으로 약속한 연금액이 193조인데 적립되어 있는 것은 23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누가 치료해야 될 겁니까? 세금으로 또 떼어달라고 하겠죠. 대책들이 없는 겁니다. 사정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급박한데도 실사는 조용하다. 여러분 1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조, 2조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미래의 과제로 다 옮겨버리는 거죠. 예. 참 기가 찬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속한 연금 약속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의 격차인 미적립 부채가 2017년도에 104조 원에서 2022년도에 170조까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적립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또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예. 대학 교수 1인당 월 평균 345만 원을 받네요. 여성은 332만 원. 얼마나 불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돈이네 이게.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네요. 291만 원 정도 받네요.
국민연금보다도 이게 월 평균이 국민연금보다도 제가 볼 때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보험료는 적고 나중에 혜택은 많이 받고 이렇게 아마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러니 뭐 적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령자가 적지만 점점 수령자가 늘어나니까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갚을 사람들이 애들인데 애들이 숫자가 계속 지금 저러다가 24만 25만 또 지금 아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에 956만, 미국에 366만, 일본이 80만, 독일이 79만, 프랑스가 72만, 영국이 69만. 생각보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이 출생자 수가 많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족들 좀 더 이민청 만들어가 좀 많이 불러들이면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빚이 또 어마어마하죠. 어제 봤지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입니다. 1800조. 그런데 이거는 전세자금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전세자금을 포함하게 되면 1000조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3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전세자금 포함을 하게 되면. 기업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5년간 43.4% 늘어난 겁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여러분들 더 많습니다. 2355조 원. 그 다음 국가 부채 가운데서 공무원하고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00조를 넘어서는 거죠.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충당 금액이 1138조.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국채 가운데서도 한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이 공무원하고 군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적립금을 넘어서는 그런 금액들이죠. 사학연금을 잘 굴리지 않겠죠. 제가 한참 강연 다닐 때 지방에 가보게 되면은 사학연금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들이. 그런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적이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런데 어제도 이런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소득이 늘어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학연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는 한 번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중국이 저는 여러분들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강하게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집요한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적들이 중국의 나라를 뭡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 계획을 갖고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작을 오랜 기간 동안 걸쳐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또 독일만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와 같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 여러분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또 적들이 준동하겠죠. 국가를 그냥 진상을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은 한국을 요리할 겁니다. 오늘 월간 조선에 상당히 여러분들 글을 잘 썼네요. 이게 가천대학에 계시는 경찰안보학과 교수로 계시는 윤민우라 님이 중국은 이미 한국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뿐이고 뭐 그걸 적극적으로 중국 침략을 도왔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분명히 뭡니까? 외세와 결탁할 것이고 그 외세는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예, 뭐 공 박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들은 동족을 팔아먹을 겁니다. 국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자들에게 부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예,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뭡니까? 국가를 좀 잡은 다음에 그걸 넘기겠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해커들의 역사 문화 교육기관 해킹은 인지전투인데 공포조장과 중국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이다. 중국화를 시키는 겁니다. 중국 해커들은 국가안전부의 기술정착국과 인민해방군 61398 부대가 조종하고 있다. 중국은 비밀경찰서를 운영했고 성적 유혹을 통한 정치권 침돌, 많은 정치인들이 넘어갔을 겁니다.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한 영향력 공작, 선거 개입 의혹, 여론 개입 의혹, 뭐 댓글 부대나 이런 걸 동원해가 다 조작을 하겠죠. 성리학과 소중화주의의 후예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뿌리 깊은 친중과 반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 선거도 다 장악했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난장판을 치겠죠. 이 나라를. 이미 난장판 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난장판을 친 게 여러분들 보고서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난장판을 쳤는지. 그 다음 난장판은 뭡니까? 국가를 넘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되고 그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겠죠. 미국조차도 뭐 상황이 많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1972년생인데 아주 글을 잘 썼네요. 핵심만 탁탁 여러분들 예, 얘기해 보니면 중국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잠입해 있는 걸까.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정부가 미인계를 이용해 국내 정치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역시 중국의 해커 조직인 샤오칭이 한국의 민간단체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러한 중국의 여러 위협은 단순한 파편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중국의 중화제국 질서의 복원이나 국가전략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초한전 전략에 따른 치밀한 영향력 공자의 부분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정신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게 상당히 박약한 상대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행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행 중이겠죠. 예.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여러분들 투철할 때 미국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여론과 선거에서 다 뭐죠? 조종을 받아가지고 횟가닥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 여러분 착하게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중국의 위협은 조용한 침공이다. 한국의 호는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조용한 침공에 잠식당하고 있고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강변할지는 모른다.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한국인을 미국인의 일부로 만들 생각이 없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들 미국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의 입장을 혼동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땅도 넓은데 왜 이런 한국 땅을 탐냅니까? 그러나 중국은 다른 거죠.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이 있죠. 생사 문제입니다. 선거가 생사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에 넘어가겠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겁니다.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채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식 있겠지만 세상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막. 그런 짓들 다 하고도 나라가 온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너가 꿈 깨라. 나라가 그렇게 가면은 완전히 뭡니까? 복속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도 그 소위 선거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탁월한 능력 앞에는 당해낼 수가 없다 이야기죠. 누구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그쪽에 넘겨줬지. 코가 끼인 거야 코가. 한마디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지. 한국의 호는 지금 중국의 예?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하고 동시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 사상과 한국의 NLPD 등 586 운동권을 대변하는 토착 사회주의의 내러티브는 위정척사의 오래된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사람 안 바뀝니다. 늙은 개하고 이런 사람은 늙은 사람은 안 바뀐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전쟁은 온전히 적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항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주전파하고 화전파가 싸우면 항상 한국에서 뭡니까? 화전파가 승리를 하겠죠 또. 죽도록 싸우겠죠. 외침이 있더라도. 그 앞에 두고 외침 앞에서 뭡니까? 주전파하고 화전파가 대판 싸우겠죠. 그러나 화전파가 항상 설득이 있겠죠. 이렇게 싸우다 큰일 나니까 그냥 복속하자. 전자는 노예가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자유인이 평화를 쟁취하는 방식인데 저는 한국인들이 뭡니까? 예, 노예의 평화를 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글 쓰는 사람은 결론 못 내리겠죠. 그러나 나는 뭐 벌써 지피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친군과 뒤를 따라오는 다가오는 전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 한국 전쟁이나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모습일진 모른다. 예. 가장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자유를 보존하고 재산을 보존해야 됐다는 그런 강한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럼 뭐 딴 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죠 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제 뭐 이 아주 큰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보니까 드럼통을 1500개 뒀지만 또 인천 대교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아니고 20대가 또 이제 뭐 다른 선택을 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갓길에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교 측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인 인천대교 사장교와 접속교 등 3km 구간 갓길에 5m 간격으로 총 1,500여 개의 드럼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통상적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제 20대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걸 뭐 많이 설치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인명을 구조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구했는데 아마 그게 충격이 크겠죠. 위로부터 떨어지니까. 이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21.4km 길이의 국내 최장 교량으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안 크겠습니까? 20대 같으면. 그래 참 나라가 경제적으로 역동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사회 초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을 전문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분의 가장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죽음의 수용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극한적인 선택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손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련을 가져주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람이 가장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나이가 드신 좀 크게 이렇게 성공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기억 속에 나는 것은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 참 힘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이 많이 안 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아니 그래도 그때는 젊었고요.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버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기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난을 나라가 참 구제하기도 힘들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나라가 참 구제하기가 힘들어. 그게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은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예. 상황은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예,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꼭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취했던 그런 딱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의 아우슈비츠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지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의 이런 박해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지 뭡니까? 앞으로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의연하게 가서실에 들어가며 주 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이런 딱한 이야기를 방송 이제 준비 마무리하면서 수용소설, 이거는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의 예, 죽음의 수용소설을 읽고 한 분이 남긴 그 독후감입니다.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에서 누군가는 죽음의 길을 택했고 또 빅터 프랭클을 포함한 누군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미래를 기대하면 살아간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했던 그런 미닝 데라피라는 그런 미닝 데라피가 아니고 이번은 무슨 데라피입니까? 예. 그런 책을 내겠다는 열망을 품고 하루를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역경도 다 그 사람이 해석하기에 나름이니까 그 해석을 우리가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 부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좌절을 안 하는 거죠. 예.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작자가 생존해가고 인간을 관찰하며 얻은 경험들을 로고데라피, 예. 일명 미닝데라피라고 하죠. 로고데라피라는 이론이자 심리치료를 탄생시키게 된다. 예. 로고데라피에 의하면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일을 하거나 성취함으로써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함으로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국면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인간은 미닝,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예,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의미 부여는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런 사건은 의미 부여에 실패한 경우죠. 예. 아무도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을 보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인하게 삶을 개척해 왔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좀 너무 이제 많이 유약해진 것 같아요, 사회가. 예. 뭐,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갖고 있지 못한 대로, 그렇게 삶 차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뭐 우울한 이야기도 좀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미래를 좀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사회에 뭐 소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들이 많지만 최소한 저는 예, 진솔되게 내가 판단하고 예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